Hello everyone! 오늘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수거 표현 5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 a nutshell.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in a nutshell 뜻은 요약하자면, 간결하게 종합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그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in a nutshell을 많이 씁니다. 또는 가끔 뭘 설명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in a nutshell을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몇 가지 들어볼게요. I need to get going, so tell me what happened in a nutshell. I need to get going, so tell me what happened in a nutshell. 나 가봐야 하니까 뭐가 일어났는지 짧게 말해봐 라는 뜻입니다. 회의하다가 In a nutshell, we need to cut down on expenses. In a nutshell, we need to cut down on expenses. 이 뜻은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는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들로는 To make a long story short 라고도 하고요. In a few words 라고도 합니다. Cut to the chase랑도 비슷하지만요. Cut to the chase는 누가 장황하게 얘기할 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n a nutshell과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get someone up to speed. 이 표현은요. 누군가가 또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거나 또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까지 다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수인계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후임자나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사람한테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줘서 전에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John just joined our team. Liz, would you mind getting him up to speed on Project X? John just joined our team. Liz, would you mind getting him up to speed on Project X? John은 저희 팀에 새로 합류했어요. Liz, Project X에 대해서 John에게 전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업데이트 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I already got him up to speed on Project X. I already got him up to speed on Project X. 라고 하면 Project X에 대해서 모든 최신 정보까지 다 전달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에 뒤처져 있거나 무언가를 모를 때 그 사람을 bring him up to speed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몰랐던 상태에서 현재 제가 아는 한까지 다 업데이트 해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touch base. 이것도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시 연락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라고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I will contact you again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I will touch base with you. I will touch base with you. 라고 하시면 다시 연락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문으로는요. Let's touch base next week. Let's touch base next week. 이 뜻은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자 라는 뜻입니다. 이 touch base의 어원은 야구 게임 그 베이스에서 나온 겁니다. 네 번째, up in the air. 무언가가 up in the air 라고 하면 미정 또 결정된 바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verything is still up in the air about my job transfer.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Everything is still up in the air about my job transfer.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내 이직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up in the air는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하늘에 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는 잡힐 듯 말 듯 한다 라는 뜻으로 up in the air라고 쓰는데요. 그게 결정된 바가 없을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that project is up in the air.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때 up in the air를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의 마지막 줄을 뜻하는데요. 재무제표의 마지막 줄은 net profit 또는 net loss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재무제표의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the bottom l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은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뜻으로의 예문은 The company needs to focus more of its business overseas in order to improve its bottom line. The company needs to focus more of its business overseas in order to improve its bottom line. 이 뜻은요. 그 회사는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해외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뜻, 결국에 마지막, 그리고 결론 이런 뜻으로 쓰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bottom line is we need to focus more on our overseas business. The bottom line is we need to focus more on our overseas business.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좀 더 해외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맥락에 따라 잘 해석하셔야 되고요. 결론을 말하는 건지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거 표현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자주 쓰여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듣게 되실 거고요. 또 여러분도 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